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탐정 이야기 좋아하나요? 텔레비전이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탐정들은 범인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나 머리카락 또는 목격자가 보았다는 범인의 옷 색깔,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참고해서 범인의 모습을 생각해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범인을 잡게 된답니다. 오늘 동화 속 주인공 석현이가 바로 도둑을 잡는 경찰이 되었대요. 과연 석현이가 도둑을 잘 잡게 되었을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누가 가져갔을까? 석현아 놀자! 엄마 민식이랑 놀러 와도 돼요? 그래 너무 늦지 말아라. 우리 경찰 놀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경찰 할게. 키가 큰 주한이는 언제나 경찰만 하려고 했어요. 안 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지. 좋아. 가위바위보. 아씨 뭐야 또 내가 도둑이잖아. 오늘도 석현이가 도둑이 되었죠. 석현이는 경찰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민식이와 주한이는 석현이를 잡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아이고 냄새! 하지만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할 수 없지 뭐. 석현이는 쓰레기통 옆에 숨었답니다. 그런데 석현이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그리고 석현이는 꿈을 꾸었어요. 경찰 아저씨, 우리 아이가 제일 아끼는 저금통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혹시 수상한 사람은 못 봤나요? 꿈속에서 석현이는 경찰 아저씨가 되었죠. 그러고 보니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대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노란 모자가 보였고 신발은 검정색 운동화를 신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요? 이제부터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발자국이 찍혀있네. 이야, 굉장히 큰 발인걸? 석현이는 바닥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보았어요. 이건 또 뭐야? 특이한 단추인데? 석현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초록색 단추도 보았죠. 아주머니, 혹시 이 단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 아니요. 처음 보는 단추인걸요. 그럼 이렇게 큰 발을 가진 사람은요? 본 적 없어요. 우리 식구들은 발이 다 작거든요. 아하, 그럼 범인은 발이 크고 특이한 단추를 단 옷을 입고 노란 모자를 쓰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군요. 그때 다른 경찰관이 소리쳤죠. 석현 경찰관님,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쪽으로 데리고 올까요? 네, 수상한 사람이요. 네, 어서 데리고 오십시오. 경찰 아저씨는 작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모자와 신발은 맞지만 발도 작고 특이한 단추도 없어요. 거봐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여자아이는 화를 내며 돌아갔죠. 경찰 아저씨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발도 크고 운동화도 맞지만 노란 모자도 쓰지 않았고 단추도 없잖아요. 거봐요. 다시는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 석현이는 범인의 모습과 비슷한 남자아이를 발견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요. 모자도 노란색이고 발도 크고 운동화도 맞고 특이한 단추까지 똑같아. 그 경찰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와 역시 석현 경찰관님은 최고라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석현이는
도둑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때 석현아! 석현아! 야, 일어나! 친구들이 깨우는 소리에 석현이는 눈을 떴어요. 아우, 내가 잠이 들었네. 한참 잤었잖아. 석현이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멋진 경찰관이 돼서 도둑을 잡은 일 말이죠. 석현이는 언젠가 멋진 경찰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비록 꿈속이지만 석현이가 멋지게 도둑을 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꼼꼼히 잘 살펴보고 신중히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그건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 놀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